숨막힐 듯 뜨거운 열기 속에 그녀가 있다. 수천 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열광시킨 그녀는 한국 사람이다. 작은 체구에 아직은 앳된 얼굴에 산다라 밥. 산다라의 어떤 매력에 끌려 필리핀 사람들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올해 19의 한국 소녀 산다라 밥. 그녀는 지금 필리핀의 최고 인기 스타다. 한 방송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공개 방송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했던지 한쪽에서는 산다라의 노래를 부르며 게임을 한다. 누구든 마이크를 들이대면 산다라의 노래를 줄줄 외운다. 그뿐이 아니다. 산다라를 외치며 좋아하는 사람들. 필리핀에서 산다라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 방송사 앞에 세워진 커다란 방송사 채널 광고판의 주인공도 산다라다. 산다라가 출연할 공개홀 입구는 입장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공개 방송 시간이 임박해지자 방송을 준비하는 스태프과 출연자들도 정신이 없다. 분주한 대기실 한켠에 산다라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너무 바빠 접근조차 쉽지 않다. 생방송 쇼 프로그램 중에 잠시 스타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인기가 제일 많은 산다라가 늘 무대에 서는데 즉석에서 보고 하는 멘트도 멋지게 소화해낸다. 산다라의 모습만 잠시 보여도 팬들은 열광한다. 그들은 한국인 산다라를 사랑한다. 의상을 갈아입고 또다시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산다라. 산다라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공개홀의 열기는 다시 뜨거워진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내내 산다라는 무대를 오르내리며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한다. 마치 산다라 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만 같다. 공개홀의 열기에 산다라의 표정도 상기되어 있다. 19, 아직 어린 나이에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인기 스타가 된 산다라 밥. 공개 방송이 끝난 뒤에야 산다라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산다라가 가수예요, 여기서? 다 해요. 응? 다 해요. 어떤 걸 다 해요?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산다라가 제일 인기가 있다 그러네. 네. 사실이에요? 네.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귀가 시간은 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녘이다.
산다라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 무역업을 하는 아빠는 집을 비울 때가 많지만 엄마와 두 동생은 늘 함께 있다. 파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참 곱고 예쁘다. 드라마에, 광고에, 방송 프로그램 진행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산다라의 모습이 TV에 나온다.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좀 자주 보니까 저기 뭐 처음에는 우리 어떻게 정말 언니가 저기 TV에 나오나 이러고 많이 신기하셨어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아주 조금씩 스쳐가도 다 녹화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나오기만 하고 다 녹화. 바빠서 TV 볼 시간이 거의 없는 산다라 아직은 TV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다. 산다라가 방송 활동을 시작한 건 4개월 전부터 한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연예인 콘테스트에 나간 게 계기였다. 필리핀 사람들도 고맙죠. 많이 좋아해 주니까 외국인이라도 그냥 뽑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처음에는 이래서 외국인이라서 거기 뽑히겠나 하고 가능성이 있겠나 뭐 그랬거든,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10등 안에 든 것만 해도 다행이다. 외국인이라서 그게 안 넣어줄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냥 점점 가면서 더 그냥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총 7,000명이 지원해 무려 6개월간 뜨거운 경쟁을 했다. 그중 5명이 선발되는 순간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산다라가 선발됐다. 산다라가 상위권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폭발적인 인기 때문이다. 이미 대회 초기부터 다른 지원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이국적인 외모에 당찬 코믹 연기까지. 필리핀 사람들은 순식간에 산다라에게 매료됐다. I will perform for you tonight.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산다라 때문에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마지막에 남은 단 두 사람. 최후의 순간까지 산다라는 남았다. 그리고 1위를 발표하는 순간. I'm about to announce the grand teen questor. Filipinas, our grand questor is... 히로 1위, 산다라 2위. 외국인이지만 산다라는 당당히 2위 입상을 했다. 방송사로 향하는 길, 어느덧 필리핀 연예신문을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방송사 앞에 모여있는 팬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익숙해졌다. 콘테스트에 뽑히고 3년간 방송사와 계약을 했다. 지방 공연이나 촬영이 없는 한 거의 매일 방송사로 출근한다. 오늘은 리허설이 있는 날. 산다라도 춤 연습이 한창이다. 콘테스트에서 5위 안에 들었던 동기들도 3년간 방송사 소속으로 활동한다. 그러다 보니 쇼나 드라마에 함께 출연할 때가 많다.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던 히로의 모습도 보인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어보는 산다라와 동기들. 그런데 산다라는 영 어색하고 쑥스러운 표정이다. 다른 동네 같은 산다라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춤도 잘 춰야 되는 거예요? 네, 춤 제가 재즈 저번에 한 두세 달 배우다가 그만뒀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춤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앞으로 8개월간 스케줄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바빠서 도저히 짬이 나질 않는다. 콘테스트 출신의 동기들 중에 산다라가 가장 바쁘다. 함께 활동하면서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동기들. Just I have another Korean name. 뭐? 네, 누나. 누나? Yeah, call me 누나. Okay. Your name is Luna in Korea? Yeah. 누나. 원래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인데 이제 친구들과 농담도 잘한다. Meaning for their name. No, no, just not my name. Luna Park. I want to have a nickname. What's your last name? I want to have a nickname also Park. From Korea. So, your real name is Luna Park. Huh? Whatever. Right? 그래도 산다라를 통해 친구들은 한국말을 하나씩 익힌다. You can call me Sandara Nuna. Sandara Nuna. You can call me Joros Kotminam. Joros Kotminam. Joros Kotminam. Yeah, joke. 리허설을 마친 뒤에 곧바로 광고 촬영을 하는 산다라. 인기가 많으니 광고계에서도 산다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한국식 라면 광고다. Nice. One, two, and action. 큐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자연스레 표정 연기를 한다. 화면 속에 자신의 연기를 확인하고 곧바로 다음 씬 촬영을 준비하는 산다라. 감각이 있어 요구하는 표정과 연기를 금세 표현해내니 촬영이 순조롭다. 한국식 라면 광고이기 때문에 방송될 땐 한글 자막이 들어간다. 즉석에서 번역을 해주는 산다라. 번역도 제법 잘하고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쓴다. Yeah. Thank you. Yeah, great. 산다라 해석한 대로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잘 됐어요. 아니요, 멋있게 된 것 같진 않아요. 브랜카요. 사실 산다라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던 산다라는 조용하지만 끼가 많은 아이였다. 그런 산다라가 필리핀에 온 건 10살 때. 무역업을 하는 아빠를 따라서였다. 하지만 필리핀에 온 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띠를 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산다라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일단 학교 들어가고 나서 필리핀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까 애들이 놀리는 게 싫어서 말을 아예 안 했어요. 나중에는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도 벙어리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필리핀 말 잘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나요? 일단 원래 연예인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아마 그 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산다라가 나타나면 어디서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래서 늘 즉석에서 경비원들이 경호를 해준다. 오늘 촬영하는 내용은 산다라 로망스라는 프로그램. 아시아의 드라마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산다라가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프로그램들은 필리핀어인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함께 쓰는데 이 프로그램은 타갈로그어로 진행된다. 녹화 직전에 나온 대본을 외우느라고 바쁜 산다라. 필리핀 말이 너무 힘들어서 외우기 힘들어. 네. 연예계 활동을 한 뒤 필리핀 말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외우는 것이 영 부담스럽다. 말이 꼬이고 말았다. 그래도 두 번만의 성공이다. 산다라도 만족하는 눈치다. 팬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포즈를 취해주는 산다라. 녹화 중엔 신경이 예민해질 법도 한데 늘 웃는 얼굴이다. 안녕, 감사합니다. 매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어서 며칠 분을 한꺼번에 찍는다. 외워야 하는 대본의 양도 그만큼 많다. 안녕, 감사합니다. 가요. 낙시시몰라는 발리카니 와르는 한양 나카란 날사. 또 다시 실수다. 안녕, 감사합니다. 가요. 낙시시몰라 nang balikan ni Warren ang kanyang nakaraan dahil sa pagkawala ni Catherine. 미안한 마음에 웃어버리는 산다라. 그래도 언제나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스태프들이 산다라는 고맙다. 촬영을 마친 산다라의 얼굴이 환하다. 하루 종일 스케줄이 꽉 차 있어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낮에 산후와 퉁퉁 불어버린 스파게티도 배가 고프니 꿀맛이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식사하는 날이 많겠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소화가 잘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먹고 바로 자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두 동생은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한다. 필리핀에 온 지 9년째지만 집에서 하는 식사는 늘 한국식이다. 중학생인 두라미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다. 새벽에 들어와 아직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산다라. 드럼이 현이 학교 데려다주고 올게. 산다라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마음 편치 않지만 이곳에서는 아침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일상이다. 가까운 거리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차를 이용한다.
두 아이를 자리에 태우고 엄마는 뒤에 걸터앉는다. 상현이 학교가 더 가까워 먼저 내린다. 다섯 살이 필리핀에 온 상현이는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적응을 잘한다. 아이들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는 필리핀의 학부모들. 엄마에게도 중요한 하루 일과다. 동생들이 나간 사이 일어난 산다라. 저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 둘 다 같이 좋아요. 핑클 세븐. 아. 연예인이면서 연예인 좋아해요? 네.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요. 아,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연예인이 되기 전 한국에 다니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어려서부터 연예인이 꿈이었던 산다라는 한국 연예계에도 관심이 많다. 야 산다라, 영양제 먹어. 워낙 약한데다 잘 먹지도 쉬지도 못하니 엄마는 산다라의 건강이 늘 걱정이다. 동생들이 남긴 메모다. 상현이가 다섯 살, 두라미가 일곱 살에 필리핀에 왔으니 한글을 잘 모를 나이. 그런데도 또박또박 잘 쓴 글씨다. 필리핀에 온 뒤 자주 동생들과 메모를 주고받았다. 동생들이 한글을 잊지 않은 것도 메모 덕분이다. 맞이답게 동생들을 잘 챙기는 산다라다. 산다라는 학교 안 가요? 네. 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시간이? 네. 원래 대학교 갈 나이죠? 네. 그럼 학교는 이제 안 다니는 거예요? 다녀야죠. 내년에. 내년에? 네. 오랜만에 엄마와 백화점을 찾았다. 산다라가 등장하니 백화점 경비들도 비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금세 가게 입구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사람들. 한번 외출하려면 큰맘 먹어야 한다. 그래도 팬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가며 통로를 빠져나오는 산다라. 어린 나이인데도 참 프로답다. 사진도 함께 찍고 일일이 사인도 해준다. 시내에 나오면 음반 가게에는 꼭 들른다.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8위네요. 뭐가요? 앨범이요. 아, 산다라 앨범인데? 산다라를 본 가게 주인이 산다라의 노래를 틀어준다. 연습도 많이 못하고 음반을 내 아쉬움이 많았는데 앨범이 나오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Actually, it's part of Sandara's song, that's why. And also because she's also on the top hit, the semi-tournament song. It's one way of giving her the respect because she deserves that because she's on the top hit. And she's an artist also, Sandara. 어느새 입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다른 가수들의 음반도 더 살펴보고 싶지만 더 이상 있으면 장사에도 방해가 되고 백화점 경비에게도 미안하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산다라. 그 와중에도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운 산다라. 두라미가 인형으로 장난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고민심, 산다라. 씻고 자, 이제 씻고. 아까 팬들 앞에서는 전혀 피곤한 미색 게 없었는데. 네. 일부러 그랬어요? 네. 어디서든 팬들 앞에서는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그러니 잠깐의 쇼핑으로도 몸은 녹초가 된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 진짜 전에도 조금 뭐 힘들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직접 산다라고 하니까 진짜 많이 힘들구나 하는 거 느껴졌어요. 산다라도 힘들지만 어머니도 예 많이 힘들어요. 우리 작은 애들도 그렇고. 아침 일찍 방송국에 들어서는 길. What is she doing? 이른 아침부터 산다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From China. Hi. Hi. From Cebu. Bell. Hi. Bell. Ate Bell. And Adeline. Hi. This is for you. 멀리 중국과 세부에서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정성스레 선물까지 들고 왔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되었던 연예인 콘테스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산다라가 존재한다. Sandy, hope you can have your own concert. Yeah, but I want when I'm ready. Then I can sing like you. Say better last name. First time? Yeah, first time. 자신이 직접 찍은 산다라 사진첩까지 들고 온 팬. 이곳 사람들은 산다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Charming. Yeah, very charming. Very smiling. Because I like her looks, oriental. She's like also Chinese. And you are Chinese. 연예계 신문이나 잡지에는 산다라 기사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다. 아무튼 올해 너무 좋은 것 같아. 올해는 저한테 너무 좋은 해인 것 같아. 네. 이제 대회하고 TV 나오고부터 이제 팬도 많이 생기고 앨범도 잘 팔리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뭔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가? 노력은 다 같이 하는 노력.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5, 6, 7. 운이 좋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외국인이 연예인 콘테스트에 나가 2위에 오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인기를 유지하는 건 더욱 그렇다. 산다라는 지금도 필리핀 연예인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이 연습하고 노력한다. 연예인 콘테스트 동기들과 백화점 공연을 가는 길. 안녕.
안녕. 내 모양 아니 이러네. 안녕 차가 안녕. 안녕 안녕. One more time. 또 만납시다. 올라라. 취토트미. 산다라 때문에 친구들도 한국말 한두 마디씩은 한다. 내가 이 방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공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아리나, 아리나, 아. 친구 아리랑을 알아요? 다 알아요. 어, 다 알아요? 왔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대회할 때 맨날 불렀기 때문에. 대회할 때 아리랑 불렀어요? 네.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많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객이 많아야 흥이 나는 법. 산다라는 무대에 오르기도 전부터 신이 났다. 함께 공연을 하는 콘테스트 출신 연예인들 중에서 산다라의 인기가 가장 많다. 산다라가 나오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하고 무대 위에 산다라의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은 아우성이다. 무대에 서는 연예인으로 이 순간만큼 행복한 순간도 없다. 흥에 겨운 산다라가 관객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준다. 어려서부터 키워온 연예인의 꿈이 이렇게 필리핀이라는 낯선 땅에서 실현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산다라는 지금 너무도 행복하다. 팬들에게는 늘 같은 모습으로 대해준다. 아무리 바빠도 팬들이 부탁하는 건 거절하지 않는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두라미가 음식 만들 준비를 한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볶음밥. 김치 담으면 일단 국물 넣으면 건더기. 여섯 살 때부터 필리핀에 살았지만 한국말도 잘하고 김치도 좋아한다. 특히 김치볶음밥은 두라미가 가장 잘 만드는 요리다. 김치볶음밥 먹으려고요? 아니요, 언니 촬영하니까 이걸 도시락으로 싸가려고. 아, 도시락에다? 네. 두라미가 만드는 김치볶음밥을 산다라는 좋아한다. 그런 언니를 위한 특별식이다. 두라미 바쁘다. 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는 막내 상현이. 상현아, 우리 같이 갈래니 전화하고 어떻게 갈래? 아니, 나 땀나서 그냥 집에 갈래. 그럴래, 언니 키 갔나? 응. 어, 땀나고 땀나. 목에 갈래? 아, 아니. 그래서? 나중에 알게. 어, 아니야.
산다라와 같이 다니지 않을 때는 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더운 날씨 때문에 차들이 독특하게 생겼다. 처음엔 이런 모양의 차를 타는 게 쑥스럽고 어색했는데 이젠 자연스럽다. 방송사까지는 차로 30분, 가까운 거리다. 산다라 엄마라고만 하면 방송국 출입은 언제나 자유롭다. 산다라와 자주 와 방송국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엄마. 산다라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는데. Are you the mom of Sandara? Mother. All right. Can you just ask if you go into the dressing room? To this dressing room. 곧바로 분장실을 찾아간다. 산다라는 광고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김치? 촬영을 앞두고는 잘 먹지 않는데 그래도 동생의 정성이 고맙다. 네가 고마운 마음에 장난을 치는 산다라. 고마워. 상현이는? 상현이 학교 배드민턴 하러 가서 상현이가 요즘 안 하는 거 보고 왔는데 우리는 이따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This is? 김치, fried rice. Fried rice and all that. An egg. Mommy, where's my kimchi? 산다라 덕분에 한국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은 매니저와 스태프들. 이거 하나 둘. 하나 먹겠다. 맛있어? 하나. 하나, 따맹따맹 팀플라. 맛이 있는 모양이다. 아이의 도시락째 가져가 버린다. 아, 김치 제일 좋아한대요. 김치 달라고 그러더니 다음에 갔더니. 워낙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스텝이다. 맛만 보려고. Do you like 김치? Favorite. With beef stew or Korean beef? 엄마와 두라미가 찾아와 즐거운 산다라다. 아, 학교에서 어떤 애가 사인을 부탁했어. 언니 사인? 아무도나. 그리고 갓레스 하다가 이름? 이름... 이름 하지마. 왜? 다른 사람 복사할 수 있게. 산다라 동생이라는 이유로 두라미도 학교에서 모르는 아이들이 없다. 싫어. 오늘 촬영은 화장품 광고. 촬영장 풍경이 두라미는 신기하기만 하다. 왠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산다라는 화장품 광고가 제일 어렵다. 하지만 처음 언니의 연기 모습을 보는 두라미는 새삼 언니가 달라 보인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필리핀에서 언니가 저렇게 해내는 거 보니까 좀 저도 부럽기도 하고. 만약에 언니가 제 언니가 아니었다면 제 우상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언니가 대단해 보여요. 네, 오늘 보니까. 언니야, 어? 우리 이제 갈 거다. 안녕. 잘해. 상인이가 무서워서 혼자 잠 못 자겠다고 계속 연락 온다. 네 추워서 이 꼭꼭 덮고 있어야 돼, 쉴 때. 옷 잊으면 안 되니까 저기 뺏기고. 안녕, 아, 파이팅.
한 커트 한 커트 정성스레 찍다 보니 광고 촬영을 하다 보면 밤새기 일쑤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산다라의 짐을 챙긴다. 광고 촬영이 끝나는 대로 밤늦게 지방 촬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짐을 싸놓아야 한다. 산다라 짐을 챙기는 일은 늘 엄마가 한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집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엄마에게서 짐만 받는다. 이 신발 신어야 다른 거 신으면 안 되나? 어? 네 시간은 좋게 달려가야 하는데 산다라는 이미 지쳤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 뭐 잠을 못 자니까 더 안 좋죠. 그리고 때 제때 밥 못 먹고 잠을 못 자니까 저 몸에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또 강경하고 이름 잘 보고 먹어야 돼. 제 이름 받으면 무슨 약인지도 모를 것 같아. 감기 기운도 있는데 차에 시달리며 갈 산다라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이렇게 항상 바빠서 어떡해요?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재밌고.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잠 못 잘 때는 짜증나지만 그래도. 네. 불편해도 내일 촬영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야 한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금세 잠든다. 바다에 접해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드라마 촬영을 위해 방송사 촬영팀들이 도착했다. 산다라와 콘테스트 입상 동기들이 함께 출연하는 드라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도 분주하다. 촬영팀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한다. 촬영팀이 도착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리에 순두부 장사도 나타났다. 드디어 촬영 준비가 완료되고 Tape rolling, back rolling. 5, 4, 3, 2. Rolling. And action. Come on. Sandy. Sandy, continue. 산다라와 히로가 주연을 맡은 시트콤이다. 뭔가 그냥 dito lang sa harap niya po. Okay, standby. Ready. Alright, ready tayo. 한국 유학생으로 나오는 산다라가 한국의 첫사랑 남자에게 실연을 당하고 히로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식사 시간. 먼 길을 달려와 곧바로 촬영을 시작했으니 배가 많이 고플 시간이다. 그런데 밥 드세요. 산다라는 밥 안 먹어요? 네, 입맛이 없어요. 네, 먹기 싫을 때 먹으면
토하기 때문에 안 돼요. 싫어서 그래요? 네. 다른 출연자들은 모두 식사를 하는데 산다라는 자리를 피하고 없다. 액션. Oh, I see. So he's a nice person, pala. I want to meet him now. 촬영은 밤까지 계속된다. 공연과는 달리 드라마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촬영해야 할 양도 많다. 오늘은 감기 기운까지 있어 더 힘들다. 샤도 5432 액션. 드디어 촬영이 끝나고 몸이 안 좋은지 차에 타자마자 눕는 산다라. 이미 리허설이 시작됐을 시간. 하지만 산다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She's very very sick. She doesn't have sleep yet for almost 2 days. She has fever right now. Push your back.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계속 무리를 하니 몸이 이겨내질 못한 거다. 결국 리허설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으로 향하는 산다라. 아예 자리를 잡고 누웠다. 산다라가 도착했다는 말에 부랴부랴 내려온 엄마. 아, 하고 왔네. 산다라. 다 왔다. 내려. 집이다, 집.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집이다, 빨리. 한참 만에야 겨우 몸을 일으킨다. 공연에, 프로그램 진행에, 드라마에, 광고 출연까지 지금 하는 일만 네다섯 가지. 그러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지난 6월 콘테스트에 입상하고 나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픈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엄마도 속이 상한다.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재워야 한다. 산다라를 깨워 방으로 보내는 엄마. 산다라는 금세 깊이 잠이 들었다. 하지만 속이 상한 엄마는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많이 속상하신가 봐요, 어머니. 저렇게 계속하면 병나요. 계속 아파. 지나간 때도 저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병났거든요. 이번에도 계속 저 하는 거 보니까 병나게 생겼더라고요. 내일 되면 더 하겠죠. 지금 못 자고 또 가야 되니까 한 시간 또 일어나야 되니까. 이러다가 또다시 쓰러질까 봐 엄마는 걱정이다. 산다라, 뭐 먹을래? 어? 먹어야지 기운이 나지. 응? 산다라, 먹을 거 좀 해줄까? 안 먹으면 어떻게 갈래, 어지러워서? 안 먹는다. 여전히 몸이 안 좋은 걸까? 산다라가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 울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지금 오늘 못 하겠다고 저기 연락했더니 안 된다 그러네. 지금 다 짜여가 뭐 다 모여가 있더니 광고 주더라고. 몸도 마음도 지친 산다라. 사실 산다라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연예인 콘테스트에 나간다는 것부터가 그랬다. 팬들과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을 좀 더 매력있게 강하게 각인시키려면 필리핀 지원자들보다 모든 뛰어나야 했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했다. 다행히 콘테스트 초기부터 산다라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외국인인 산다라가 필리핀 지원자들보다 인기가 높은 건 필리핀 사회에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결국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 당 이슈 ng bilihan ng tax votes, kaya nga bang gawin ito ni Sandara? Kaya mo ba talaga mag-raise ng 1.3 million na boto para ipanalo? Ako talaga mag-i-English ako. 심사위원들은 필리핀 말에 어눌한 산다라가 연예계 활동이 가능할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 산다라에게는 힘든 순간이었다. 'Di niya ganong mailabas kung ano 'yung gusto niya talaga sabihin. Dahil sa trabaho natin ay pagpapaligaya ng tao ay gagawin mo. You have to be considerate. Okay? 'Yung mga pagkakataon na 'yon, iniintindi ko na lang na kasi hindi mo gaanong napag-aaralan o naiintindihan ang sentimentong Pilipino. I really want to be I really like this job. Wala ka raw talent. No, actually I was born without talent. I'm just trying hard. Nako. 하지만 콘테스트가 진행될수록 산다라의 인기는 더욱 치솟았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남았다. 앙 그랜드 틴 퀘스터 ngayong gabi. Hero. 어려서부터 꾸어왔던 연예인의 꿈. 그 꿈을 실현한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고비들을 넘겼다. 제가 1등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네. 왜? 제가 1등하면 또 분명히 사람들이 뭐 안 좋은 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아쉽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랬어요. 전혀. 한국이었으면 많이 아쉬웠을 텐데 외국이니까 2등한 걸로 너무 좋았어요. 딸이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해 지금 이 자리에 섰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 그렇기에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산다라가 하는 일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건강을 챙겨주는 거다. 위가 약한 산다라에게 좋다고 해 코코넛즙을 자주 사온다. 야, 이거 마셔. 이 계속으로 가면 그거 넣으면 버리면 되지. 이상해. 이거 마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못 일어날 것 같더니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온 산다라. 어렵게 시작한 일인데 조금 아프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나 괜찮아요? 네. 아니, 안 좋다며. 네. 어제 열이 많았는데. 지금 눈이 부어서. 눈이 부었어요? 네. 괜찮을까요, 산다라?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서 좀 따라가려고 지금. 원래 오늘 하루 쯤은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갔다가 나중에 다시 집에 어디 일단 따라가야 되겠어요. 신경 써야 되겠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 해서 그래. 드라마, 영화, 뭐 음반적인 거 하면 그것만 하고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뭐 한꺼번에 다 하니까 사람이 비즈니스. 쉴 틈 없이 빠듯한 스케줄이 엄마는 계속 마음에 걸린다.
산다라가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산다라 몸이 견뎌내질 못한다. 너무 크다. 다 보이는 거. 괜찮아. 광고 촬영을 해야 하는데 눈이 부은 게 영 신경이 쓰인다. Now wait a minute. We will ask. You want to lie down? You want to lie down? I'm okay. I just want to rest. 산다라가 몸이 안 좋은 걸 아는 광고주가 걱정스러운지 안절부절 못한다. Go and rest, huh? Are you hungry? You're okay. 어, 시게. Because then we can do lunch first. But if you're not, then rest first. You taking medicines, huh? Do you want anything? Drink some drinks, ma'am. Do you want to have lunch? Or do you have sinigang? Later. All right. If you need anything, we're just in the other room. Okay. Dito nagsiserve siya sa net. 하지만 아픈 티를 내지 않는 산다라.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진지하게 광고 콘티 설명을 듣는다. 그런 산다라가 걱정스러운 엄마. 산다라가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엄마가 나서야 한다. 제리, 산다라, 매일매일 스케줄. 산다라 매일 eight people and no sleeping. Oh yeah. Morning, cry me. Morning, okay. We control her schedule, but. But she, yeah, Tuesday is her rest day, but we always ask her if she wants, and if she wants, yeah. That's why we asked her last night. Can you make it tomorrow, like that? Okay. Maybe we can fix for now. We cannot fix the schedule. We can fix the schedule maybe some other time.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엄마.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카메라 앞에 선 산다라. 감독이 연기 지도를 한다. This time right, a little detail. So you walk one, you look at my camera, sit, go ahead, sit down. Goodbye, Naseeba. 감독의 요구대로 연기를 하는 산다라. 감독도 만족한 눈치다. All right, perfect. Very good. Nice. All right, so last.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어색해요. 근데 이게 촬영 들어가면은 표정이 싹 바뀌네요. 아픈 건 아픈 줄 모르겠어. 아니, 제가 제 모습을 못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 액션! 카메라 앞에 서자 다시 생기가 도는 산다라. 그런 모습을 보니 그나마 안심이다. 감사, 대박. 남들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 연예인이 된 만큼 자신이 맡은 일은 뭐든 완벽하게 잘해내고 싶다. Good day. All right. Yeah, ready? Thank you. Action! 깜찍한 표정 연기가 능숙하다.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산다라는 지금 하는 이 일이 좋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콘테스트 과정에도 포기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외국인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Like I said, I was surprised. That being very young in the industry, that she can deliver so much professionalism, I think she's got a lot to go still. Very good, she's very good, and she's got a very busy schedule. No? And we're surprised that with her busy schedule, she can still afford to smile, perform. Overall, I'm satisfied. 다음 날, 콘테스트 동기들과 일주일에 한 번 야외 공연이 있는 날. 동기들 중에 가장 바쁜 산다라는 늘 잠이 모자란다.
사람이 많아 편치 않은 자리에서도 조는 폼이 제법 안정돼 있다. 이렇게 틈틈이 자야 버틸 수 있다. 오늘 공연은 마닐라시 외곽의 한 백화점 야외 공연장. 차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놀란 산다라도 눈을 떴다. 아직 졸음이 남아있는데 더 잘 수가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야외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면 인기를 새삼 느낀다. 백화점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다. 멀리 육교 위까지 발 디딜 틈이 없다. 산다라 목소리가 들리자 가장 많이 환호하는 사람들. 콘테스트 동기들 중에서 산다라의 인기가 압도적이다.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다가도 사람들 앞에 서면 힘이 솟는 산다라. 더위를 잘 안 타는 체질인데 기온과 습도가 높은 필리핀 날씨에다가 사람들의 열기까지 더해 무척 덥다. 그래도 관중들이 많아 흥이 나는 산다라. 평소엔 말도 없는 조용한 성격인데 오늘은 동기들 앞에서 장난도 친다. 드디어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산다라의 무대다. 자신의 외모처럼 깜찍한 리듬의 노래다. 아이들도 흥겹게 따라한다. 산다라의 노래 중엔 사랑합니다라는 한국말 가사가 있다. 산다라를 좋아하는 팬들은 사랑합니다, 안녕 정도의 간단한 한국말은 다 할 줄 안다. 사실 산다라라는 이름도 김효신 장군의 아명에서 딴 순우리말이다. 무대 위에서의 이 짜릿한 감동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 낯선 외국인인 자신을 이렇게 좋아해주는 필리핀 사람들이 산다라는 고맙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공연장을 빠져나가는 순간도 긴장의 연속이다. 네.
아, 오늘 공연 어땠어요? 오늘 되게 좋았어요. 반응도 좋고. 좋았다라는 건 어떤 게 좋았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네,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네, 뭐 항상 똑같이 하는 건데. 겨우 군중들 속을 빠져나온 산다라. 오늘 스케줄은 모두 끝났다. 그런데 야, 비도 오는데 그냥 가. 아니, 근데 다음 기회로 저기 하자. Hello, I'll go to mini stop. Okay, you stay there. Mini stop. Okay, where I'm leaving. I'm in the car now. Okay. Okay, bye. 저기서 기다려. 아이고. 야, 일단 저기 하고 영화 다음으로 밀어. 비 오고 시간 얼마 안 돼서. 알았지? 공연도 잘 돼 기분이 좋은 산다라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완강하게 못 가게 한다. 친구들과 약속을 한 건데 엄마의 반대로 못 가게 된 산다라는 속이 상한다. 못 가게 한 엄마도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사실 산다라도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시간 날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거다. 하지만 산다라에게는 정말 오랜만의 약속이었다. 영화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극장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놀러 가고 싶었어요. 놀러? 네. 마음대로 그냥 마음 놓고 놀고 먹고 신나게 자고 그냥 쇼핑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지금 그런 한참 그럴 나이인데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이제 하루 종일 밤낮을 일하고 잠깐 쓰러져 가는 거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 어쩔 수 없죠. 뭐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이른 새벽 시간 짐을 싸느라 바쁜 엄마. 산다라도 어느새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한다. 산다라 또 새벽에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다바오 공연하러 가요. 공연하러? 네. 멀리 지방 공연을 갈 때면 엄마도 따라 나선다. 여기다 놓을까? 가방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다. 산다라가 무대에서 입을 옷이며 신발까지 짐이 큰 가방만 세 개. 엄마는 차에 타서까지 짐 정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엄마가 어제 영화를 못 보게 한 것도 이렇게 새벽 일찍 나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야외 공연. 이번 주에는 지방 공연이다. 어딜 가나 만나는 산다라의 팬들. 이제 콘테스트 출신 동기들에게도 익숙한 일이다. 박 소리 났잖아 지금. 박 비행기 싫고 갈 건데 말. 주마 뭐지? Good morning. 새벽 일찍부터 공항에 나오느라 모두들 피곤했던 모양이다. 산다라도 자리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다. 엄마도
짐 챙기느라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의 작은 도시 나바오, 필리핀 열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도시다. 도착하자마자 팬들을 위해 카퍼레이드를 한다. 산다라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는 소박한 사람들. 산다라의 차에는 어느새 아이들이 매달린다. 19의 어린 산다라에게도 카퍼레이드가 재밌다. 역시 콘테스트 출신 동기들 중에 산다라의 인기가 최고다. 팬사인회를 위해 백화점에 온 산다라와 일행들, 백화점 경비들이 총출동했다. 경비들을 보호막 삼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다. 어느새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몰린 사람들. 그래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국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열광해주는 소박한 필리핀 사람들이 산다라는 고맙다.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다. 결국 매니저에게 이끌려 어렵게 인파 속을 헤치고 나가는 산다라. 머리며 옷이며 엉망이다. 결국 팬사인회를 진행할 수 없어 그대로 철수를 하는 산다라와 일행들.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전에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한다. 급히 다음 행사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짧은 일정에 잡혀있는 행사가 많다. 공연장에는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상기된 표정의 산다라.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될 텐데 새삼 긴장이 된다. 산다라란 이름만 나와도 열광하는 사람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늘 산다라다. 너무도 행복한 표정의 산다라. 먼 이국 땅에서 그것도 이렇게 최고의 스타가 됐다는 게 지금도 꿈만 같다. 하지만 6개월간의 피말리는 콘테스트 과정을 거쳐 이룬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가 더 소중하고 스스로에게도 당당하다. 공연의 마지막, 산다라와 동료 연예인들이 모두 무대에 나왔다.
뜨거운 열기 속에 관객들은 한껏 흥분한 상태고 무대 위에 산다라도 흥에 겨웠다. 그런데 사고다. 관객들이 우르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워낙 갑작스런 일이었다. 어느 곳이나 사람이 많이 몰린 공연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늘 조심하는데 공연의 경험이 많지 않은 지방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Okay, very good. We're clear. 그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환호해주는 필리핀 사람들이 있어 지금의 산다라가 있다.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 같다. 완전히 지친 산다라.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엄마도 지쳤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막 팬들이 무대로 올라왔는데 저는 더 노래하고 싶었는데 뭐 하고 싶어? 네, 근데 매니저가 끌고 나가서 고마워요. 네, 사람들만 아무려면 더 하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공연을 멋있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산다라는 못내 아쉽다. 운동 완전히 열받았어. 뜨겁다, 뜨거워. 오랜만에 나란히 앉은 모녀. 옛날에는 방송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영화 엑스트라 했었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방송 더 나오고 싶은데 이제는 너무 많이 저기 하니까 지쳐갖고 하기 싫지. 근데 왜 지쳐가 하기 싫은데 집에 오면 엄마한테 말 안 하는데? 원래 말하는 게 귀찮단 말이야. 워낙 말이 없고 내성적인 산다라다. 한국에서 올 때 네 거짓 많이 피워서 혼났잖아 우리한테. 맨날 한국 간다고 지금 가방 싸가지고 그랬잖아. 그건 와서 그랬잖아. 그래, 한국에서 이거 와가지고. 그때 일을 생각하니 새삼 쑥스러운 산다라. 하지만 지금도 한국이 그립다. 엄마, 지금도 아마 연예인 안 하면 여기 살기 싫을 텐데. 옛날엔 그냥 뭐 여기 친구도 없고 하니까 한국에 가고 싶었지. 그럼 지금 연예인 되고 안 되고 관객장에 지금 친구도 많으니까. 친구 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는 일 없이 있으면 심심해서 다시 가고 싶을 것 같아. 사업하는 아빠를 따라 9년 전에 이곳에 온 산다라. 처음엔 적응을 못해 무척 힘들어했다. 하도 한국에 가겠다고 떼를 쓰고 울어 엄마에게 매를 맞은 적도 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산다라에게 너무도 미안한 엄마다. 단 하루도 쉴 시간 없이 스케줄은 이어져 있다. 지방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곧바로 나가는 산다라. 가라. 오늘은 드라마 촬영이 있는 날이다. 필리핀 말로 된 대본을 외우느라 바쁘다. 요즘 신세대답게 휴대전화로 무료함을 달래는 산다라.
평소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어딜 가든 산다라가 나타나면 금세 모여드는 구경꾼들. 매일 방송되는 시트콤 형식의 드라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산다라는 한국 유학생 역할을 맡고 있다.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다 보니 사람들도 관심 있게 지켜본다.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연에 가수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까지. 인기가 많으니 방송 일은 안 하는 게 없다. 하지만 산다라만이 느끼는 한계가 있다. 아쉬운 거는 뭐 최고가 못 된다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아니 그래도 대회할 때도 그랬고 2등은 해도 1등은 못해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역할 맡을 때도 꼭 제가 한국에서 여행원 학생이나 뭐 유학생 그런 역할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도 다 그죠? 어떻게 보면 차별이네. 그렇다기보다는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무 필리핀 사람 역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국 사람 역할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쉬움이 크지만 우선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날아갈게요. 빌스는 빨리 날아갔뇨. You look sad. Are you okay? No, I'm okay. Are you sure? 오늘 촬영 내용은 드라마의 상대 역인 히로에게 필리핀 말을 배우는 부분이다. 따망따마. Tricycle. That's tricycle. Tricycle. Yes. 1, 2, 3, 4. Action!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들과는 생김새도 말도 다른 외국인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산다라에게는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다. 아이 산디! 드라마 촬영이 끝나자마자 어딘가로 향하는 산다라. 벽에 산다라의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다. I just want to see in the Lawrence's room. 이곳은 산다라가 콘테스트에 나가기 전 노래와 춤을 배웠던 곳. 오늘은 자신의 음반에 있는 또 다른 곡들을 연습하려고 왔다. 밤새고 잠도 못 자서 목소리가 나오는 줄 몰랐어. 자세를 잡고 진지하게 발성 연습부터 하는 산다라. 음량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음색은 곱다. 외국인 연예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산다라. 하지만 잠잘 시간조차 없으니 연습은 꿈도 못 꾼다. 오늘 연습도 얼마나 벼르고 별러서 온 건지 모른다. 음반에 담겨있는 곡 중에 발라드풍의 곡을 연습해보려는 산다라. 사실 첫 음반을 낼 때도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다.
much fun. Make it some more time. What's more? 제가 그때 연예인 되기 전에 대회할 때부터 그 저희 방송국 부사장님이랑 제 앨범을 재밌게 이렇게 엽기송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뭐 작곡가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회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녹음하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촬영하고 나중에 차에서 자고 있으면 매니저가 데리고 가요. 녹음실로. 뭐하러 왔지? 그러면 이제 녹음하러 왔다고. 알지도 못하는 노래인데 거기서 바로 듣고 녹음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노래가 참 좋아요. 노래는 좋은데 노래는 좋은데 목소리가 안 좋아. 그러면 이렇게 정식으로 앨범을 내고 싶겠어요? 네, 근데 제가 제 노래 실력에 만족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낼 거예요. 피곤하면 진짜 못해요.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잘해야 그게 진짜 잘하는데 제가 원래 타고난 노래 실력이 없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노력해서 좀 더 좋은 목소리, 좀 더 실력 있는 가수가 되고픈 산다라. 그래야 외국인 연예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필리핀 말로 된 가사를 정확히 부르면서 감정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돌이켜보면 콘테스트 때도 그랬다. 노래며 춤이며 심지어 코믹 연기까지. 남들은 한 가지 장기를 준비할 때 산다라는 두 개, 세 개를 준비했다. 지금도 그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산다라에게 새로운 일이 들어왔다. 영화 출연 제의다. 에, 빡 nagpupunta siya sa work, nagme-makeup naman siya kunwari. Hindi na natural makeup. Makita ko lang siya na iba yung look. 영화에서도 히로와 함께 주인공을 맡게 된다. The character is made really for Sandara. Her role is also a Korean who visited the Philippines and something happened in the Philippines and fell. This is a love story. Asians love Asians. So I think love namin si Sandara. Iba yung... Finally, we have a star that is not Filipino lang, but a different nationality, a Korean girl who is loved by Filipinos. So it's something new for us. So. 오늘은 영화 출연을 위한 카메라 테스트를 받는 날. 먼저 카메라 앞에 서서 대사를 해보는 히로. 순서를 기다리는 산다라도 긴장된 표정이다. 드디어 산다라 차례. 카메라 앞에 처음 서보는 것도 아닌데 영화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무척 긴장한 눈치다. 롤링. 액션. 넌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은 줄 알지? 네가 이제 너만 내 인생에서 빠져주면 정말 좋겠어. 넌 날 골탕 먹였어. 마이 컷. 알고 보니 한국말 대사가 영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하여튼 너 네 생각만 해서 문제야. 넌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은 줄 알지? 너만 내 인생에서 빠져주면 정말 좋겠어. 넌 날 골탕 먹였어. Yeah? Okay, Hiro. Now this time you will talk at the same time. Okay? 지금 되게 창피해요. 창피해요? 네, 한국말로 이렇게 대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어색하고
발음도 잘 되는지 모르겠거든. 이번엔 표정 연기 테스트. Okay, funny face, Mona. 광고 출연이 많은 산다라에게 표정 연기는 자신 있는 분야다. Action. And then smile. Cut. Okay, later. 영화에서 필리핀에 여행 온 한국 학생으로 나오는 산다라는 필리핀 사람인 히로와 사랑에 빠지는 역할이다. 쑥스러운지 어색한 웃음을 짓는 히로와 산다라.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테스트는 끝났다. Thank you guys. Thank you boys. See you shooting. Thank you so much. 방송사로 가는 길, 방송사 입구에는 산다라를 모델로 한 대형 광고판이 붙어 있다. 오늘은 매주 방송되는 생방송 쇼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다. 산다라가 고정적으로 출연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가끔은 진행도 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찍 나와 춤 연습을 한다. 탁월한 춤솜씨는 아니지만 감각이 있어 뭐든 처음 보는 것도 잘 따라한다. Hey, a pleasant good morning. 사랑합니다. 산다라를 도와주는 연예인이나 주변 동료들 중에 간단한 한국말 하나 못하는 사람은 없다. 산다라가 분장하는 사이 콘테스트 동기들은 기다리고 있다. 뭐든 산다라가 제일 먼저다.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산다라를 알아보고 열광하는 사람들. 이런 팬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방송 전에 연습했던 춤을 깜찍하게 추는 산다라. 오늘도 열광적인 팬들의 반응에 산다라는 흥이 났다. 외국인인데도 아무런 거리감 없이 산다라를 좋아해주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이다. 집안일 때문에 요 며칠 산다라를 따라오지 못했던 엄마가 방송사로 찾아왔다. 여기 비타민 사왔거든? 어. 비타민하고 진심 몇 개 오거든? 바이타민 바이타민 방송사에 올 때면 동료 연예인과 스태프들을 위해 꼭 한국 음식들을 챙겨오는 엄마. 아, 갈라워. Korean rice cake. 한국의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송편을 사왔다. 산다라가 한국 음식 먹으니까 싸가지고 다니거든 한 번씩. 얘네들 먹으면 뭐 서로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많이 못 가져오고 한 번씩. 음식을 먹을 사이도 없이 또 다른 방송을 하러 가는 산다라. papasok na kami. Later na. Okay. 이 프로그램은 생방송 인기 순위 프로그램. 음반 판매와 방송 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TV로 보고 있는 산다라. 그런데 산다라의 노래가 소개된다. 순위예요? 네. 산다라 몇이에요? 2위요. 2위 현재? 네. 네. 며칠 전에 1위 했다는데. 드디어 무대로 등장하는 산다라. 자신의 음반에 실려있는 발라드풍의 노래를 부른다. 산다라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실력파 가수다.
이제 겨우 데뷔 4개월째의 신인 가수인데도 무게 있는 가수들과 함께 설 정도로 산다라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 산다라가 엄마는 기특하고 대견하다. 산다라와 함께 늦게 귀가하는 엄마. 상현아, 저녁 왜 안 먹었는데? 드라이브가 안 생겼잖아. 어쩐지 이상하네. 늦은 시간인데 막내 상현이가 저녁도 먹지 않고 있다. 드라이, 혜리 밥 왜 안 챙겨줬는데? 네 안 먹어도 동생 챙겨줘야지. 혼자는 씻어야지. 밤 10시가 넘었으니 저녁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다. 더구나 내일 6시에 일어나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게 낫다. 상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고르는 엄마. 워낙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 필리핀에 온 뒤에도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고 살림만 했는데 산다라 때문에 참 많은 게 변했다. 올해 14살, 한창 먹고 클 나이인데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엄마는 미안하다. 밥 대줄까?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양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 밥 먹고 자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안 자고 있으면 신경 쓰고 밥 늦게 먹어서 건 치겠다. 이상해. 사업 때문에 바쁜 남편은 지방으로 많이 다녀 집을 비울 때가 많다. 이곳엔 친인척 하나 없으니 엄마 혼자 산다라 따라다니랴 두 아이 챙기랴 정신이 없다.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 착한 아이들이다.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짜여진 스케줄. 이 정도면 몸도 마음도 지칠 만한데 산다라는 변함없는 얼굴로 일을 나간다. 그 산다라는 그럼 그런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 때는 어떻게 풀어요? 푸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대에 서서 팬들을 보고 그러면 그냥 기분 좋아져요. 팬들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생방송 그런 거 할 때 노래하거나 춤출 때 아마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신나게 하니까. 큐츠 녹음실을 찾은 산다라. So this is something very emotional, huh? Remember how it went the last time? Yeah, I can hear you. 지난번에 촬영한 화장품 광고의 대사를 녹음해야 한다. Level, level, level. Okay, warm up. Take one. I'll do it and then you'll do it, huh? Okay. 비나빠노옷 꼴랑 샤노온. 비나빠노옷 꼴랑 샤노온. Okay, relax, sweetheart. You feel this. Okay. 녹음실 밖에 광고주까지 꼼꼼히 지켜보고 있어서인지 산다라는 잔뜩 긴장했다. Okay, so feel it, sweetheart.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Ah, feel this, feel this. Okay. 광고 제작자의 요구 조건도 까다롭다. 비나빠노옷 ko lang siya noon. 비나빠노옷 ko lang siya noon. The last one was warmer. The last one was more emotional. Make it more emotional. 비나빠노옷 ko lang siya noon. 비나빠노옷 ko lang siya noon.
Nandiyan ba yung client? Oo, mas maganda tong third take. Ha? Mas maganda tong third take. Kaya nga, okay na kay Byron yun? Good. Okay, so we'll proceed to the second line, ha? Sandara is the most popular teenage idol now in the Philippines. She has encouraged a lot of our target market to use the product, and we felt that if Sandara will be our next endorser, the brand Maxipil will become more popular. One, two, go. 대사 몇 마디 녹음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가 싶겠지만 말투나 억양의 미세한 차이에도 느낌이 달라진다. 그러니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한다. Is that okay, guys? First. Yeah, pero okay lang, hindi pa naman tayo mag-edit eh. Recording lang tayo muna. Nandiyan niyan. Is that okay? Hindi naman tayo nagbubura eh. Okay. Miss Boots, ayun yung ano, okay na? Yeah. Okay. Okay daw. Okay, proceed. Move on? Okay. Next. We skip that. Okay. Under the acoustic. 2시간가량 신경을 곤두세워 녹음을 마치고 나면 몸에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만 같다. 그래도 한국말까지 넣어 정성스레 사인을 해주는 산다라. Thank you very much. 아사나 빅토리안. 가끔 필리핀말도 사투리하고 할 때는 좀 한국 망신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한데 그래도 이제 저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이미지도 좋아지고 일단 필리핀에서는 안녕, 사랑해 뭐 이런 그런 말이라도 다 알고요. 그리고 제 팬들 특히 한국말 배우거나 아니 한국 노래 아리랑 따라하거나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할 때 그런 모습 보면 너무 뿌듯해요. 오랜만에 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엄마. 산다라와 저녁 약속이 있어 기다리는 중이다.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스케줄에 어떻게 시간을 뺀 걸까? 산다라가 도착하자 가족들은 서둘러 차에 탄다. 핸드폰 좋아. 그래. 조금 있다가 또 새 거 사달라. 누나에게 응석을 곧잘 부리는 막내 상현이. 오늘은 상현이와 두라미의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한 날이다. 야, yeah, can you bring them inside? 엄마, 내 잠깐 뭐. 다른 선물 산 거 들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와. 선물? 응. 또 사줘. 빨리, 빨리. 먼저 가. 무슨 선물? Can you bring them inside first? 바쁜 와중에도 산다라가 식당까지 미리 예약을 해놓았다. 맞이어서 그런지 동생들을 끔찍히도 생각한다. 두라미. 사이즈 두라미 상현이 모르겠더라 여기 사이즈. 그러면은 산다라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다름 아닌 운동화. 다. 도망간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내 인사리끼리. 네. 돈을 벌어 가장 좋은 게 동생들이 원하는 걸 사주는 거라는 산다라. 되게 비싼 거 사다 줬네. 그다음에 그냥 기분 되게 좋겠네. 어? 안 그래도 신발이 없었는데 맨날 이것만 신고 다녔어. 피카 하나 둘. 아 이거 있어. 얼마 되네. 근데 작년에 옛날에 싼 거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 좋은 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고.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식사가 산다라는 너무도 행복하다. 얘 둘이 생일 처음으로 그냥 둘이 같이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이래 같이 모여서 노는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얼마 만에 개월이 됐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을 위한 예쁜 모양의 케이크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원래 도라미와 상현이의 생일은 며칠간 차이가 나는데 산다라가 이틀이나 시간을 뺄 수 없어 같은 날 하기로 한 거다. 주인공인 도라미와 상현이보다 산다라가 더 신이 났다. 9년 전 필리핀에 와 학교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친구도 하나 못 사귀었을 때 두 동생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신이 난 산다라는 막내에게 장난을 친다. 사진. 사진. 산다라와 가족들에게 행복한 저녁 시간이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 노래방에 들른 가족들. 조용한 성격에 잘 놀 줄은 모르는 엄마지만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엄마도 기분이 좋다. 필리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산다라가 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 가족들과의 잠깐의 여유도 산다라에게는 자유롭지 않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니 아이들이 응원을 하려고 모두 일어났다. 엄마를 위해 산다라가 신청한 곡은 신사동 그 사람. 19, 어린 나이인데 트로트도 잘 부른다. 두라미와 상현이도 탬버린으로 흥을 돋군다. 가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저녁 시간이다. 아침 일찍 일 나갈 준비를 하는 산다라. 엄마는 산다라의 짐을 챙기느라 바쁘다. 여기서 누워가 같이 놔야 돼, 안 돼. 찐득 끓이는 거.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산다라. 엄마는 무엇보다 산다라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다. 항상 내가 이쁘게 해주세요. 옆에서 챙겨줄 것도 많은데 산다라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안쓰럽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 이것저것 꼼꼼히 챙겨주는 엄마다. 산다라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어머니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스타로서 연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연예인들은 반짝하는 재기가 있잖아요. 반짝. 그럼 말도 못하죠.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머니 속마음은 어떠세요? 속마음은 자기 산다라 그냥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는 꾸준히 그냥 특별한 바람은 없고 그냥 꾸준히 팬들한테 뭐 잊혀지지 않는 인물로 그냥 남았으면 좋겠어요. 방송사에 일찍 도착해 노래 연습을 하는 산다라. 시간이 없어 노래학원에 자주 갈 수 없으니 이렇게 틈틈이 짬 날 때마다 연습해야 한다. 특히 필리핀 말 가사는 자꾸 불러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이 돼야 한다. 산다라가 보기에는
이런 인기가 네. 얼마나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새로운 걸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니까 아마 한 몇 년 가겠죠. 그리고 계속 노력할 거니까 아마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돼도 인기만 할까? 할머니 때까지? 네. 제 꿈이에요. 꿈이에요? 네. 근데 그때 되면 제가 활동을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배우려고요. 지금 현재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노래, 춤 이런 거 다 전문가처럼 잘하고 싶어요. 자신들과는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산다라를 보면 열광하는 사람들. 19 어린 나이의 한국 소녀가 지금 필리핀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됐다. 산다라가 무대에 서면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른다. 먼 이국 땅 필리핀에서 자신의 꿈을 멋지게 이루어낸 산다라. 외국인이 연예인 콘테스트에 나간다는 것부터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산다라는 6개월간의 힘겨웠던 심사 과정을 거쳐 당당히 2위에 입상했다. 작고 여린 몸이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저력이 그녀에겐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도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하는 산다라. 낯선 땅 필리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기 스타가 된 그녀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